일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욕심도 있고 좀 뒤처지는 거를 싫어해요. 예전에는 하루 장사 안 되면 막 순찰 다니듯이 우리만 안 되는 건지 다 안 되는 건지 막 보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매장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서울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주로 이제 제주도 매장을 가고요. 아, 주말 부러워. 그 제주도는 이제 우동 전문점이라서 면을 삶는 일을 제가 하고 있죠. 면을 삶는 게 사실은 뭐 10초에서 한 20초 이런 차이로 면이 더 삶기거나 덜 삶기거나 해서 좀 예민한 쪽이거든요, 그쪽이.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급하게 얘기하다 보면 퉁명스럽게 들릴 수도 있죠. 항상 그 옆에 제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다가 친절하게 손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또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죠. 많이 싸우겠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뭐 직원들 문제로 그런 얘기 하다가 좀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속상하죠, 이제. 와이프도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조금.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내려간다 하면은 가서 이제 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주에 못 내려간다 하면 어떻게든 전화로라도 빨리 풀려고는 노력을 해요. 네. 아니 우리 호영 셰프님은 그렇게 아내분과 이렇게 제주도 생활 이렇게 떨어져 지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만으로 2년 넘은 것 같아요. 2년 넘으셨어요. 네. 그럼 뭐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 아내분이랑은 뭐 그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못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매장은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휴무인데 주말에 가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바쁜 이제 매장이 바쁠 때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매장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휴무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는 서울로 올라와야 되죠.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내내 일하시는 거네요. 따로 이렇게 쉬는 날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평소에 전화는 자주 하세요?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바쁜 시간 아닐 때는.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매장에서 뭐 직원 문제나 아니면 손님 문제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못 도와주다 보면 또 이제 좀 약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